열량이 높은 음식이라 맞아, 맞아. 다이어트에 이거 먹어도 되나? 이렇게 고민들 많이 하시죠? 김밥 한 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두부를 으깨서 볶아서 밥과 함께 넣었어요. 그러니까 밥의 양이 확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밥의 섭취량은 줄이고 잡곡밥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거죠. 소화도 잘 되고. 네. 이거는 김밥에 두부를 넣었기 때문에요. 두부 자체가 수분이 80% 이상 있어서요. 조금만 넣어도 포만감이 오래가는 그런 좋은 식품이에요. 또 두부에 들어있는 사포닌 자체가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김밥은 아니지만 두부 김밥은 날쌀 저리 가라. 김치 아삭거리고 맞죠? 돼지고기 씹는 맛에 두부가 느껴지질 않네요. 그쵸? 아니, 그런데다가 두부가 들어가서인지 되게 촉촉해. 네, 맞아요. 밥을 줄이고 두부를 채우고 맞아. 안심하게 드시라고 안심을 넣고. 그치. 쌀뜨물에 생강, 대파, 청주를 넣고 끓인 후에 굵게 채썬 돼지고기 안심을 넣고 데쳐줍니다. 씻은 김치와 고추장아찌에 참기름, 깨소금, 꿀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두부는 으깨어 물기를 꼭 짠 다음에 마른 팬에서 고슬하게 볶아줍니다. 현미 잡곡밥과 볶은 두부를 버무려서 깨소금으로 양념한 후에 살짝 식혀주세요. 김발에 김을 올리고 두부 밥을 얇게 깔아준 다음에 돼지고기 안심과 김치, 고추장아찌 무침을 올려서 돌돌돌 김밥을 말아주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그릇에 담아내면 두부김밥 완성입니다.